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 자신 있다. 선거 때는 그런 식의 어법을 많이들 쓰지요. 그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대단히 준비된 겸손하신 대통령 분이라 맞으시던가요? 생각합니다. 네? 준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갖추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대통령들에 비해서 준비가 잘돼 있다, 이런 좋습니다.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명분이 덜된 그런 분 같이 보입니다. 자,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지며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1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협치하겠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들도 좀 통화돼서 5당 대표를 뵙고 싶다 그러면 좀 호응해 주시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구성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넘겼습니다만은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장차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면 그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입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 협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청와대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당에게 장차관 뭐 추천? 과연 야당들이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절차가 속도감 있는 그 정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서 인사청문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속도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안하고 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한번 그런 논 의제도 여야정 순회 간에 논의될 수 있다면